우선 잠깐만요. 이거 어? 저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셜커 상자 혹시 어딨죠? 저희가 장비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 민트가 셜터가. 아, 또 우리 임 후배님 또. 아, 또 깔끔하시다. 최군 선배님 물건. 잠깐, 나 쉐이더 와일이 됐노. 유리 누나가 나 쉐이더 만져갖고 이래 된게 아이가? 잠깐만. 나 지금 쉐이더 이상해지지 않음? 그치? 어이? 어이? 깨끗해요? 오히려 좋나? 와, 안 노. 더 깨끗해졌다고? 그래? 말라볼까? 뭐 이게? 또 좋다고? 아니 맵 왜 와일이 됐노? 그 지도는 와다 사라졌노? 업데이트? 잠깐만, 로나님 어디 있는데? 잠깐만, 저기 있다. 같이 메타자가 해도 맨날. 아이, 누님, 잘 들어가셨어요? 안녕! 아이, 잘 들어가셨습니까? 잠은 좀 주무셨어요? 어, 잘 잤어! 아, 좋습니다. 아이, 누님, 근데 쉐이더를 이거 바꿔놓고 하셨는데, 저 이렇게 쉐이더 써도 됩니까? 어, 니가 다시 해! 아니, 하면 되잖아. 그런가? 뭐, 좋다는 의견이 많네요. 누님? 어? 저 어제 누님이 주급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아아 맞아 잠깐만. 네 주급이랑 그 누나 MCB 그 누나 그. 아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김봉준한테 그 1,000만 원 줘야 돼가지고. 오 예. 아 어제 너무 잘 돼서 좀 좋습니다. 누님 어제 동접 한 12만 명 봤대요. 13이래. 와, 13만 명 끝나고 나도 와, 장난 아니었다. 와. 그 낚시 업데이트 돼서 와... 그런가? 로나님 낚시 때 번쩍거리네. 아, 누님 좀 더 좀만 좀 시원하게 한번 또
어? 어제 또 잘 됐는데 뭐 한번 또 뭐가? 아니 어제 콘텐츠 또 잘 되고 또 아 뭐 그냥 한번 진짜 누님 또 통 한번 터졌어. 야 어제 또 뭐가? 뭐냐 한명 그냥 한번 살려주세요 너네. 뭘 살려줘? 아니 엄마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번 주세요. 너 봉준 씨한테 돈 줘야 된다며? 아 예, 저 소개팅 받기로 해가지고 진짜 찐소. 왜 안 먹어 지금? 안 먹어 지금? 잠시만. 아 나 이거 잠시만 누님. 750만이야. 예? 너 250만 주급이랑 아 저 주급 350만인데요. 아 350만이야? 아, 예. 잠깐만. 미안해. 아닙니다. 아 깜짝 놀랐네. 아 왜 깜짝이야. 아 예, 봉준이 소개팅 나가는데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네 세상에 누나. 그래가지고 나 찐으로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갖고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 너 왜 낚싯대 그걸로 써 아직? 아, 그 낚싯대 안 이쁘네요. 저 낚싯대 업데이트 됐다던데. 어디서 업데이트를 하죠? 낚싯대 만들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다이아 낚싯대. 맞다.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 근데 지금 인체는 없으면 사실 만들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로나님 공지 봐요. 낚시 업데이트 공지 올라와 있어요. 아 로나님 네, 낚시 업데이트 공지 확인하기. 와 사람들이 대서양에 가자미를 낚는 사람 있네. 아 근데 누님 어제 같은 콘텐츠는 진짜 또 하면 애들 반응 좋겠던데. 어제 봐 애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애들 막 진짜 불키고 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쿨 돌아야 하지. 네, 쿨 도는데 이제 이번에 완전 홍보가 됐으니까 로스케 시즌2 이래가지고 예선전부터 이러면 진짜 불 붙을 것 같은데. 예선전 안 할 것 같은데. 아 맞아 하긴 근데 딱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하다. 누나. 응? 제가 누나한테 저 3천만 원 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진 돈이 3,080만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빚 갚고 나면은 제가 이제 돈이 이제 지금 80만 원밖에 없네요. 응? 예? 어. 저 열심히 이제 농사를 좀 접으려고 해갖고 제가 이제 누나 정부 농사를 좀 접으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빚은 그 빚은 갚으려고 하는 빚이 아닌데 그거는? 예? 그 빚은 아 일종의 계약금? 그치 그런 거지 왜? 그걸 누가 갚아? 야 잠깐만 그러면 지금 나한테 3천만 로나 있고 누나한테 이제 봉준이 1,000만 로나 두면은 2,000만 원 남고 아 2,000만 원으로 스킨을 할까?
스키는 그만해도 되려나? 내일도 업데이트 된대? 그럼 가지고 있다가 맵 좀 뚫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맞아? 어, 여기네. 그러면은 여기가 스킨. 우리 농 잠깐만. 우리 농경지가 어디였지? 농경지가 지하 내려가는 길이 아까 접속한 데였는데 어딘지 까먹었네. 기억나시나 여러분들? 템 찾은데? 아 여기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잠 껴라. 저 지별입니다 형님. 찾으실 거 있으세요 형님? 아니야 아니야 뭐 와봤어. 너 닉네임 언제 바꿨어? 네? 아 지별이구나. 네 저 지별입니다 형님. 야 이게 마크에 요즘 오류가 심하네. 이게 이씨 알파벳이 이게 똑바로 표시가 돼야지 이씨.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이게 가끔씩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이게 왜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 고생하고 필요한 거 있으세요 형님? 아 나 농사지러 왔어. 아 농사 야분지게 지으시면 됩니다. 자 농사 질 땐 이걸 내려놓고 여기 한 바퀴 도시면 130만원 나와요 형님. 한 바퀴 돌면 130이야? 네 오케이. 덕분에 로스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이 뭐 시청자들이 잘해줘서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나는 한 게 없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행이 너무 깔끔했어요. 아 유리 누나 빠르지. 너도 나 아, 나중에 나와. 당근이랑 양파는 행운으로 캐셔야 돼요. 당근이랑 양파는 행운 확인. 네, 그래야지 많이 나와요. 오케이. 행운으로 캐기. 이렇게 한 다음에
왜 안 먹어줘? 에? 오류인가? 아. 맞네. 촛 같은 거 그냥 할까? 이런 씨팔 거. 아 이런 씨팔 거. 개 같은 거. 아이 젖 같은 거. 아이 거지 같은 거. 초초아 퇴근해라. 내일 거 준비하자. 오늘은 안 부를게. 아 이게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거 자 이 씨앗은 어디다 넣어놓지? 씨앗 버리시면 돼요 형님. 아 그냥 버려도 돼? 쓸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 심은 데다 그냥 버려놓으면 5분 뒤에 알아서 사라지거든요. 어 오케이 고마워. 네
나 이거 만든 거 어떻게 하지? 아니다. 이게 맞나? 일을 한 번에 두 번. 어떡하지? 에? 아, 당근 심으라고? 아, 맞네. 심어야 돼. 안 심어요? 아, 심게. 아, 이게 왜 덤성덤성 심어지냐고. 낚시 업데이트 나왔는데 낚시나 하시죠. 낚시가 시간당 50이라고? 시간도 50으로는 안 돼. 농사가 훨씬 많이 벌어. 낚시가 더 많이 걸리나? 아이씨. 낚시를 해서 어떻게 돈 벌지? 고기 물고기 굽어서? 낚시는 지금 잘 안 벌려요 형님. 안 벌려? 내 업데이트 됐다며. 됐는데 아직 가격이 버프를 안 먹어가지고. 근데 버프를 먹어도 농장보단 안 벌릴 거예요. 난이도가 쉬워서 일 난이도가. 그렇대 여러분들.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대구리라고 옷 있으면 굴러댕길 수 있거든요 이거. 이런 이 속도로 하실 수 있어요. 대구리 그거 어서 사니? 이거 아카츠키에서 만식용이 팔고 있던데. 아 그래?
네.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이거 근데 형님 한번 써보실래요? 아, 나 써봤는데 어디서 사는지 몰라가지고. 아, 아니면 그 동굴 가셔서 대구리 잡아서 파밍하셔도 재밌어요. 정말 대구리 삽니다. 아따 형님 이거 심을 때 이거 농사 심을 때요 형님. 그 설정 들어가서 조작키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아이템 사용 블록 놓기 있죠. 우클릭 하시는. 아니 그거를 내가 했거든. 그 물, 아 물결 표시로 하셨어요? 어. 아. 근데 네.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게 살짝 에임이 살짝 좀 뭐였지? 45도 아래로 살짝 보고. 아 에임이 잘못됐구나. 네. 에임을 좀 멀리 둬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섰을 때 아. 나한테 세 칸 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부서지는 거 보이시죠? 아 이런 기준으로 두고 꾹 누르고 앞으로 달리기 키 누르면서 달리시면 돼요. 아 오케이. 잠깐만 데이드림이가 나한테 저거 준다는데? 대구리요? 어 빌려준다는 거 같은데? 오케이 갔다 와야겠어. 어 날라온다 심지어. 와 좋다. 저희 농장. 오케이. 이 농장 제가 설계자입니다. 아니 어우 그래? 아니 그러면 이거 와 데이드림 내 동생. 아 형님 또 좀 빌려 드려야죠 형님. 아 너무 고마워. 아 근데 형님 저 그 어제 저 굿데이 부를 때 끊으셨던.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네 민심 산 거야. 만약에 내가 마지막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제가 어제 또 너무 신이 났죠 혼자님. 근데 드릴 만큼 또 다 들었었어 심지어. 노래가 이게 4분 40초짜리가 또 6분 40초라고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뭐 돌려줄 거 어떻게 돌려줘야 돼? 형님 저 저번 형님 또 여기 또 템 두고 가셨잖아요. 그 셜커 두 박스. 그 뭐지 그 아니 아무 데나 넣어주세요 형님. 뭐 창고 이런 데다가. 아 오케이. 여기 최군 선배님 물건 여기다 넣어줄게. 아 형님 거기 넣어주세요. 아 땡큐. 네. 지별아 그 잘 알려드리고. 어. 야 지별군. 네. 나 그러면 여기 그 당근 상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굽어야 되나? 그걸 이게 형님 한 세트 당근 상자 몇 개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잠시만요 이거 제가 마무리 심고 당근 다 드릴게요. 오케이. 캐고 있는. 아씨, 내가 손이 느린 건가?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옆에 당근 상자 검색해서 하라고 이렇게 당근 상 이렇게 어떻게? 내 상자 있으세요, 형님? 당근 상자? 당근 상자가 여섯 상자가 나와요. 여섯 상자. 됐다. 이게 형님 밭 구조가요. 이게 이 당근 상자 이 한 세트당 이 냄비 이렇게 한 줄이거든요, 형님. 각 종목당. 근데 제가 이걸 뭐였지? 비트, 양파, 토마토 그리고 저 뭐야 당근 해가지고 6세트씩 나오게 제가 구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요리하실 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가시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쭉 가시면서 이렇게 딱 순서대로 그 비트 한 상자, 양파 한 상자 그리고 당근 한 상자, 토마토 한 상자 이렇게씩 그
한 세트씩 딱 들고 어. 그 풀어 해치면은 그 종목당 9세트씩 주루로 나오거든요. 이거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거 상자 말고 이걸 풀으셔야 돼요. 상자를. 상자를. 인벤토리 열으셔서 제작에 올리시면은 당근으로 아예 풀리거든요. 당근 9세트. 어. 여기서 이 줄 이 냄비 한 개당 한 세트씩 넣으면 되는 거예요. 종목마다. 아홉 개가 한 세트야? 아니, 64개가 한 세트예요. 어, 그럼 64개를 상자 말고 이걸 풀으셔야 돼요. 상자를. 이거 인벤토리 이거 제작대에 하나 그냥 올려두면 풀리거든요, 형님. 한 세트가. 64개씩 나눠졌는데? 그쵸, 64개씩 9개가 나눠졌죠. 아. 인벤토리에 있는 한 줄이 가로로 된 한 줄이 9칸이거든요. 아. 이 9칸을 이용해가지고 비트 한 줄, 토마토 한 줄, 그 다음에 그 뭐야 양파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네 개를 여기 한 냄비 한 줄에 꽉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네, 수정업입니다. 어, 형님이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시프트 왼 클릭하시면 그냥 바로 들어가지거든요. 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당근밖에 없어서 라따뚜이가 안 만들어져요, 형님. 어. 그러면 라따뚜이 재료가 이런 식으로 이걸로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만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비트. 나쁜 건 없는데 이거 형님 이거를 한번 다 인벤토리에 풀어보실래요? 전체 다? 지금 인벤 비우시고. 네. 인벤토리 원래 기존에 있던 거 다 비우시고 다 풀어보세요. 어, 풀었어. 풀으셨죠? 어. 그러면 네 줄 꽉 차있죠, 형님.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 왼쪽에 보면은 아이템 그룹에 라따뚜이가 있을 거거든요. 어어. 그 뭐였지? 왼쪽에 그 조합법 보면은 어. 그 냄비 X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형님. 냄비 X. 그거를 체크 푸시면은 예. 어. 검색란 오른쪽에 있는 그 아이콘 버튼 하나 있을 거예요. 토마토 없다. 금방 당근 넣었잖아. 네, 그거 누르시면 조리 가능한 게 나와요. 아, 아 토마토 상자를 안 푸셨네. 토마토도 풀었어요. 어, 푸셨죠? 그러면 왼쪽에 라타투이 보이시죠? 어, 어, 어. 그거를 시프트 왼클릭하면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시프트 왼클릭 라따뚜이를? 네, 그렇죠. 시프트 왼클릭. 오. 한번 그냥 클릭하면은 한 개씩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시프트 왼클릭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섯 줄 쫙 채우시고 한 번 팔면은 130만원 나와요. 제가 한 시간에 260만원까지 벌어봤습니다. 뒤에 것도 쓸 수 있는 거야? 네,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거. 오~ 지금은 방금 이 한 줄이 한 상자씩 들어갔잖아요. 이 밭을 다 캐면은 6세트가 나오거든요, 상자가. 어. 그래서 이 냄비를 6줄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은 여기 있는 거 그냥 막 써도 되지? 네, 여기 있는 나무 같은 거 꺼내서서 그 뭐였지? 나무 꺼내시고 그릇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것도 알려드려야겠다. 어, 왜 안 되지? 그거 그릇 들고 우클릭하면 음식이 당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왼손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시프트 맨클릭 쓰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여기서 뭐였지? 형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 나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어. 오, 뭐야? 나무 많죠? 어. 근데 이거를 클릭 한 번에 형 인벤에 꽉 채울 수 있어요. 어, 어떻게? 하나를 이렇게 든 상태에서 옆에 있는 항목에다가 시프트 맨클릭을 두 번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네, 하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버튼? 네, 하나를 여기 창고 안에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창고 안에 있는 꺼내고 싶은 항목 있죠? 이 나무들을 꺼낼 거잖아요? 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아니요 들고 있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들어줘요 창고 안에서 창고를 왼쪽 상태에서. 버튼? 네 왼쪽 버튼 한번 하면 집어지잖아요 마우스가 네 그 상태에서 이 나무들을 나무들 아무거나 그 위에다 딱 두고 그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한 번에 옮겨져요 왼쪽으로? 네, 왼클릭으로. 네, 방송하면 보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프트하고 더블 클릭하면 돼요. 지렸다. 원모. 이게 넣을 때도 똑같아요, 형님. 당근을 넣고 싶으면은 어떤 거 아무거나 하나를 들고 당근을 더블 클릭하면 쭉 들어가고. 네,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하는 거예요. 좋다. 넣을 거를. 이거 쓰시면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꿀팁이다. 그릇 같은 거. 왜 이렇게 토가 나오지 근데? 원래 토가 나오긴 합니다. 저 어제 20시간 동안 말기냈어요, 형님. 해볼게. 조합대도 형님 이거 여시고 제작 가능한 아이템 표시로 해놓으시면 편해요. 오케이. 똑같이 만들 때 시프트 왼클릭 하시면 한 번에 만들어져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오케이. 오늘 한번 해볼게. 파이팅 하십시오, 형님. 오. 당근 양파 순으로 캐시는 게 편하세요, 형님? 당근 양파 순. 네, 당근 캐스니까 이제 양파. 여기가 양파예요. 아이고 미안. 한 줄씩 가시면 편하거든요. 행운 아이템 드시고. 행운 곡괭. 쉽게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 모두 선택이라 생각하면 쉬워요. 나는 왜 안 굴러가지냐 이거? 나는 왜 안 굴러가죠? 형님 이거 컨트롤 P 누르시고 표시 설정에서 상위 보고 보이기 체크하셔야지 굴러요. 속도는 똑같은데 이게 모션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상위 안 보이게. 그리고 양파는 해운 곡괭이로 캐시는 게 편하십니다. 좋으신 겁니다. 양파랑 당근은 무조건. 오케이. 해운 곡괭이로 캐면 더 많이 나와요. 배고파. 잠시만요. 아, 맞다.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배부른 음식이 있거든요. 이거 배부른 우군차 오징어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토치 이게 1시간에서 200만원? 1시간에 최고 효율을 내서 260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10분당 이 한층을 끝내야 돼요. 여기 지하 보시면은 비트밭이랑 토마토밭 더 있거든요. 이 정도 넓이로 30분에 이 3층을 한 번은 다 돌아야 돼요. 형님 그리고 F5 한번 누르셔서 3인칭으로 하시면 좀 안 어지러우시거든요. 1인칭보다 중간에 안 먹어지는 이거 양파는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안 먹어지는 양파들 이건 어쩔 수 없나? 이게 이 양파들이요? 여기 위에 제작대 누르셔가지고 네, 다시 상자로 만들고 먹으면 돼요. 그래야 되는구나. 네, 형님,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거 무시하시고 다 캔 다음에 어차피 심으면은 또 인벤토리에서 나가가지고 먹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상자 만들고 또 나머지 다 주워드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은 빨리 심고 저 옆에 것까지 부시고 한 번에 쭉 심고 여기가 양파였나 당근이었나? 여기 양파입니다. 양파. 당근 저 주세요. 당근 다. 제가 상자 만들어서 상자에 넣어볼게요. 근데 이거 버리는 것도 꿀팁이 있거든요. 마우스 올려놓고 그냥 컨트롤 Q 하면 바로 다 버려져요. 컨트롤 Q? 네, 컨트롤 Q 이렇게 마우스 올리고. 그러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편합니다.
집혈아. 집혈아. 네, 형님. 어, 나 저기 누가 불러서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아. 아, 네, 이거 형님 이거 양파까지 제가 다 씹어 놓고 상자에 넣어 드릴게요. 아, 아니야. 이거 네가 한 건데도 왜 넣어 줘? 아, 어차피 이거 하면은 제가 또 개수가 꼬여 가지고. 아, 오케이. 그렇구나. 고마워. 네, 알겠습니다, 형님. 고고로 가십시오. 낚시로 어떻게 돈을 벌라는 거야, 여러분들? 고기 그거께 꼽아가지고 이거 고기 꼽아가지고 뭐야, 최군님인가? 최군형님 오셨네. 어, 안녕. 어, 형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잠깐, 내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몰라가지고 잠깐 인터넷을 하나님입니다, 최군님. 어, 하나련 초희 도라이 다이드림. 데이드림이야, 형님. 데이드림 아까. 아, 어, 너, 아, 데이드림 하위. 하위. 내고래는 좀 쓰죠, 봤어요, 형님. 아, 아니, 나 농사랑 안 맞는 것 같아. 야, 맞아, 농사랑 저도 안 맞아. 시온이 어디 봐? 야, 이거 뭐 낚시 이거 돈 버는 거 업데이트 됐다고? 형님, 이거 그 고기를 잡아서 회를 썰어서 팔면 돼. 회를 썰어서. 어, 회칼은? 회칼 뭐 하나 만들어 드려요, 형님. 어, 왜 하나만 빌려주라. 그 뭐지, 너희 다이아 있나, 얘들아? 나 있어. 어, 저 하나 만들어 드려요, 형님. 저 그래. 회 썰어서 파는 거야? 실? 실? 내가 나 실 없나? 실 있나? 칼은 필요. 아, 낚싯대. 저는... 아, 맞네, 형님. 저 옛날 낚싯대 쓰고 계시네. 아, 맞네. 왜? 아니, 그 낚싯대가 또 이번에 또 새로 나왔어요, 형님. 나 그거 해줘. 어, 그 만들어 드릴게요. 네. 어. 나 이거 해줘. 아유, 또 못하겠어. 나이 먹어가지고 어렵다. 맞죠, 맞죠. 아, 진짜. 야, 형이 별풍선 쏴줄게. 아이, 아니야 진짜 쏴줄게. 이미 인정됐어요. 아니, 나 난로 해달라는 거 너무 양아치고 내가 진짜 미안해. 나 그냥 아니야, 아니, 너 지금 방송 중이지. 다 돕고 하는 건데 또. 데이드림 너 방송 중이지. 아,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아, 아니야, 풍 쏴줄게. 아, 아닌데. 그 뭐지? 저 다이아몬드. 나 실이랑 줘봐. 내가 막대기는 있어. 잠깐만, 실이 내가 기다려봐. 내 실이 있나? 아니, 형님 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 나 해줘. 아, 형님 그 제가 안 주셔도 당연히 그 아니야.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낚싯대 너한테 주면 돼? 아, 잠시만요, 형님. 아, 새로 필요한데, 만들어야 돼요. 아련아, 지금 뭐 필요한데? 너 누군데? 그냥 실만 줘, 실만. 하나래님이나. 너도 실가 줄게. 너도 별풍선 필요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필요한 말에 저기 해줄게. 그냥 니던 템으로 하는 거라. 뭐 다이아. 지금 옆에 초이 언니도 만들어줬어. 아니, 잠깐만, 나 데이드림 방 열혈됐네? 에? 아니, 이런 씨. 열혈식 해야겠다, 열혈식. 열혈 갑질이야. 열혈식? 나쁘지 않은데? 야, 하나련아. 예, 예. 야, 이 다음 주에 김봉준 방에서 나 소개팅 하거든? 아, 진짜요? 어, 너 신청할래? 저요? 근데 그거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님? 어, 뭐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그
저 버추얼이라서 오프라인이면 제가 못 나가는데 빨간 약 때문에? 세상 밖으로 안 나올 거야? 아, 아직까지 부끄럽다니까요? 그래? 네, 다음에 마크 그거 하실 때나 한번 불러주시죠. 아, 너 좋은데. 내가 너 좋아하면 너도 나 좋아할 거잖아. 그런 거예요? 허거덩. 아쉽네. 하나론 인기 뭐야? 너 옆에 말하는 여자 이름 뭔데? 말하는 여자. 조이. 조이요. 조이야. 저 너 소개팅 나올래? 아니 저 아니요. 죽을래? 아니. 소개팅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 좋아하면 너도 나 좋아할 거잖아. 아니요. 뭐? 아니요. 아니요라고? 야 아련하네. 이 실 들고 왔다. 아 굿굿. 저것도 깔아줘. 제작대. 네가 아니요라고 했다고 지금? 잠깐만 제작대? 잠깐만 로나 정부 저 디코 오라는데 나 오라는 건가? 잠깐만. 제작대가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근데 우리 회의해야 돼. 야야 그럼... 일단 이거 실은 줄게. 아련아 칼부터 만들고 회의하러 가야겠다. 네, 나무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 아까 그 뭐지? 저 시야 줘가지고. 아하, 오케이. 아, 야, 아니 막대기 있는데 막대기. 이걸로 시칼 만들 수 있잖아. 들어가야 되는 건가? 들어가 보자. 디코. 아니 내가 좋아하면 좋아해야지. 싸가지 없게. 아닌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총상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야? 네, 거기... 최군입니다. 그 누구지? 그 피오랑 디지는 내일 대회에 있어서 못 올 것 같다는데?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대회가 있어도 이놈의 새끼들 어? 회의는 해야지. 우와! 로나님! 맞습니다! 에타랑 좀 불러줄래? 혹시 이거 비공개 회의입니까? 네. 내 목소리가 세팅이 안 됐나? 안 들리나 본데. 공개 회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 목소리 들려? 응? 네, 들려요. 아니, 눈이 왜 제 말에 그 답장을 안 주십니까? 아니, 또? 아니, 또? 아니, 지별아, 내 목소리 들려? 네, 들려요, 형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최군입니다, 눈이. 어? 로나 누나. 어? 회의장에 있겠습니다. 어? 회의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뭐지? 에타는 잠깐 자리 비운 것 같고요. 망쿠는 안 뭐하지? 망쿠랑 누나는 지방이라 모르고. 정말 지별이.
저도 회장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선 잠깐만. 잠깐만 지별이가 여기 있고. 잠깐만. 잠깐만. 아우 정신. 저로 따라가라고? 낚싯대 받으라며. 아니 이게 낚싯대인데? 받는 게 아니고 낚싯대 있는데? 여기로. 아 여기 의자 있고요. 야 지별아 목소리 들려? 네 들려요. 오케이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저 네 음성 채널 오케이. 나 안 들리는데 최근 마이크 꺼져 있어. 아 누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이거 아, 아 이제 됐다 됐다 됐다. 아 왜 네 마이크 왜 꺼져 있지? 누님 뭐 저만 혹시 저 차단하신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저 들린다는데 누님만 들려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진짜 제가 뭐 어제 MC 보면서 아닙니다. 실수를 했나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누님 이거 공개 회의인가요? 이거 방송하면서 해도 되나요? 괜찮아, 괜찮아. 아, 네, 누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형님 여기 낚싯대 드릴게요. 진짜. 네. 아이고 이거 야 이거 또 형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아 그래. 내가 오늘 최군아. 네 누님. 너 건설은 한번 안 해볼 거야? 건설이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 우리 하면은 네네. 돈도 줘. 아, 저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아, 근데, 어차피 네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너 바쁜 거 아니까. 아 그러면은 바쁘지만 마크에 들어올 때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네. 돈도 주거든? 네네네. 그래도 제가 또 로나 정부 일원으로서 들어올 때마다는 꼭 제가 벽돌이라도 하나 올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왔나 누나. 우리 임부배 어서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래 그래 자리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우선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낚시 업데이트 어떻게 저 로나 우리 저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어때 보여요? 지금 다 낚시 말고 있어요, 형님. 다 낚시. 네, 지금 좋아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모두가 낚시라고 모두. 근데 이게 특대 물고기, 특대 물고기가 지금 좀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또 되고 있어서 지금. 그렇죠. 특대를 따로 팔면은 지금 특대 물고기가 회 뜨면 그 개당 한 막. 하나에 막 10개씩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 13개. 네. 그런 애들은 그거 한 마리당 막 한 거의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팔릴 거야, 좀 있으면. 와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거야. 와, 진짜 비싸다. 아니, 근데 대표님. 지금 스킨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스킨 열풍이 있는데 자칫 이 스킨 열풍이 낚시 열풍에게 묻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그 걱정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아서요. 예.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네네네. 아무리 봐도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 게임의 역사를 봐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하나 저 대표님 아이디어 하나 가져왔는데 제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네네네. 저희가 이번에 그 동물 업데이트하면서 각자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동물들을 그 청도 소싸움 대회처럼 저희가 이제 그 동물끼리 싸우는 투견장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생각을 해봐. 그거를 네네. 자칫 잘못했다가. 네. 동물 보호 협회 같은 데서 만약에 걸고 넘어지면은 아니 대표님.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용이 있습니다. 용이 실제 동물이 아닙니다. 전설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만약에 동물 협회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이거 실제 동물이 아닌 그게 만약에 네. 문제면 GTA에서 사람 빠따로 뒤통수 까고 차로 밀어버리는데 이거 누님 이거는 저는 이거는 그런 건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따지면
포켓몬 디지몬은 벌써 법적 처벌받았음. 정말 기상천외한 항의까지 다 받아봤기 때문에. 아, 아도님 포켓몬스터 아시죠? 포켓몬스터도 차 가라한 다음에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포켓몬 이게 왜 꿀잼이냐, 뭐 누님? 자, 만약 이긴다 그러면 상대편 동물을 먹게 되는 거죠. 상대편 동물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각자 아끼는 동물들을 또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기장 이런 거 한번 아이디어 있습니다. 그냥 예, 누님 생각 네. 예, 듣기만 해. 네네네네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어요. 네 듣기만 해주시네. 네네네. 고마워 최군 의견 내줘서. 네 아이디어. 나 무서워. 아이디어는 진짜 괜찮은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그저 열심히 데려온 동물 또 그 죽는 모습 보면서 또. 아 그래가지고 누님 저희 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낚시 업데이트를 한 김에. 낚시 대회를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올라간 낚시 갖고 뭐 낚시왕 뭐 로나 뭐 월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낚시를 해서 그 뽑는 것 중에 가장 S급 그걸 뽑는 친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로나 땅이 제공하는 뭐 무슨 S급 낚싯대라든지 한정판 뭐 낚싯대라든지 오 한정판 낚싯대 괜찮다.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가지 대회 있는 거 좋으니까.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낚는 것도 괜찮네. 그런 것도. 운발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운발이니까 낚시는 진짜. 맞아요, 그쵸? 맞아요. 자, 이제 우리 그 직원분들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레나를 네. 지어야 돼요. 네. 레이드 아레나를. 네. 레이드 아레나의 그 도면은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레이드 아레나 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고 레이드 아레나 같은 경우는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통해서 조달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린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당장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레이드 아레나를 조금씩 짓기 시작할 거예요. 와. 혹시 여기서 멸망전 나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나가고 싶은데 최군 안 나가요? 아, 저 롤 멸망전이요, 누님? 네네. 저는 안 나가는데요. 안 나가요? 아, 이 누님. 데이드림. 예. 네네. 왜요? 아니 아닙니다. 예. 안 나가요, 최군? 아,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제가 로나 정부의 어떻게 일원으로서 지금 보라 한다고 맨날 참석 못 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멸망전까지 나가면 아이 그건 좀 아이고야 또 저렇게 말하면 저도 안 나갈게요, 누나. 네. 왜 누구 나가게? 아니야, 못이야. 아니야, 못이야. 에이, 안 나가죠, 누나. 로나 정부를. 나는 나가고 싶지만 언랭이야.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 그런 자리 아닙니다. 전 안 나가죠. 그래요.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나는 나가고 싶지만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가면 로피하기가 시작될 것 같아서. 로피하기. 아니 근데 저 이드림이. 네, 네 형님. 너는 나가도 돼. 너 나가도 돼. 이드림이. 그 나가. 너 제발 좀 나가. 오히려 나가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만큼. 그래. 네, 너의 앞날을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드림아, 너 좀 나가. 누나 일 조금씩 하고 좀 나가볼까요, 누나? 그래, 나가. 좀 나가. 너 나가. 나가. 제발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일을 좀 사람이 또 그래도 좀 너무 열심히 해서 또 좀 쉴 때도 있고 또. 그래. 너이 새끼야, 너이 세 번 박수 쳐도 랩 안 끊던 너이 무척 새끼. 무직하게 나가, 무직하게. 나가. 그런 김에 저도 팀이 구해지면 나가도 될까요? 나 어디요? 저도 팀이 만약에 구해지게 된다. 저도 일단 팀이 구해져야 돼요, 근데 저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가시고. 아, 다 나가. 시발 나가. 서버를 나가 이 새끼야. 아니, 장난이다. 어차피 3년 내내 팀이 안 구해져서 저는 못 나가고. 아, 근데 저도 그 말이 이렇다는 거지. 저도 일단 지금 서버를 나가 이 새끼야. 아, 아니야, 얘들아 장난이고 로나 대표님이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나가. 아, 당연히 아니죠, 형님. 얼마나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몰랐냐, 최구나. 나 그런 사람이야. 저 건물 지으면 돈도 주시고 얼마나 저희를 챙겨주시는. 네. 야 나 그런 사람이야, 최구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야. 누나가 말은 저렇게도 항상 저희를 뒤에서 항상 챙겨주시고. 예. 그렇게. 맞아. 맞지. 또 그 신화검도 뽑으라고 또 저희도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맞지. 최구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 이뻐. 나 어제 실물 봤잖아. 실물 업데이트 진짜 좋대. 아니 업데이트 레전드 누나 됐어. 맞쟁이. 서버 업데이트하면서 본인 스킨 업데이트도 존나 해서 얼굴 좀 피부 개 좋아.
아 죄송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시죠. 예. 진짜 미치겠네. 서버 업데이트래. 나 예, 스킨 업데이트. 예. 아 죄송합니다. 스킨 업데이트래. 예. 자, 그 아레나 관련해서 대표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네. 아레나 아레나를 지어야 되니까. 아레나 근데 그것도 누나 저희가 또 한 또 몇 명 붙어서 이틀 동안 또 뚝딱뚝딱 하면 짓지 않을까요? 아, 그럼 일단 어? 크리에이터 모드가 재료가 공수가 되기 때문에 뚝딱뚝딱 하지. 근데 뚝딱뚝딱 하지 않고 좀 크긴 해. 규모가 크긴 해. 그래도 높이는 높진 않던데. 아니, 그 높이가 근데 높이가 높 진 않아 보여도 그 벽을 일단 다 막아야 돼. 아... 어 사진을 봤잖아. 근데 그 네. 벽이 그 투명 벽 방벽이어야 될 거야. 그때 우리 경마장 갔을 때 경마장의 옆에 다 그거, 투명으로 그거. 막혀 있었잖아. 네. 네. 그걸로 다 막아야 돼. 그래야지 몹이 안 나가. 몬스터가 이제 소환돼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경마는 그때 반응 너무 좋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죠? 어 그것도 이제 날짜 잡아야지 따로. 와 아니 누님 아마 일요일 날. 아니 대표님 언제 쉬십니까? 지금 경마에 지금 로또에 낚시에 아레나에 아니 대표님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지금 컨텐츠를. 아 이거 참 아 예.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우리는 인력이 없어. 아니 그렇다고 이거 저희가 해야 될 걸 너무 혼자 진짜. 우리 인력이 없어. 아 근데 누님 무슨 설마 카지노 19금 이슈 있었는데 경마도 설마 19금 이슈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없어요. 어 다행입니다. 아 그러는 건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예. 예. 네. 아니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로나 정부에 조금 시간을 갈아 넣을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하네. 아, 지금 하나 더 뽑긴 할 거예요. 지금 맞죠? 공채 걸어왔고 아니 어 누님 어... 그 그런 거 혹시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제가 한번 따로 탐방이나 이런 거 하면서 저도 한번 그 받아볼까요 그런 신청을 그래서 누님한테 한번 추천을 좀 드릴까요? 근데 네. 그 뭐야 어 지금 너가 만약에 뽑잖아? 네 생각보다 지금 내가 데려온 지금 데이나 지베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충실하게 민트나 셋이 너무 잘 갈아주고 있는데 데이나 지베르나 민트만큼 잘 갈아줄 사람을 최군이 너가 찾기가 힘들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마크의 진심이 아니고 마크가 잘 나가니까 어떻게든 편승해가지고 인기 한번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기 새끼들 그러다가 딱 눈치 딱 어 뭐야? 생각보다 사람 많이 안 보려면 그 언제 더 나갈 새끼들을 뽑지 마라. 그런 거지. 그럼요. 그게 맞죠. 아니 저 저번에 그 최군 형님 그 로나 누나가 최군 형님한테 그 또 봐달라 했었잖아요. 같이 공채 저번 공채 때. 형이 그때 그 베스트 댓글 1, 2, 3, 4, 5만 그 로나 누나한테 그 디코로 주신 거 아닙니까 형님? 잠깐만. 그때 저랑 지별이랑 있었는데. 야, 너 누구냐? 근데 지금. 예? 너 지금. 데이드림입니다. 데이드림의 데이드림 형님. 데이드림 데이드림. 선 넘지 마라. 아 죄송합니다 형님. 어디서 지금 대표님 오해하실까 좀 아, 또, 네, 누가 보면 아 그리고 어 그 최군이 그때 네. 출은 다 뺐더라 싹 뺐더라 그러니까 출을 싹 빼가지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민트 민다고 그런 거지 아, 그때 민트 없었어 아, 민트 누나 그때 없었는데 네, 아.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힘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잠깐 좀 잠깐 아니 최군아 네, 예, 예. 지금 서버 널널하기 때문에 예. 너가 추천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아 근데 누님 진짜 마크만 한 애만 뽑을게요 만약에 추천을 해도 왜냐면 보라거나 어쭙지 않게 롤하는 애는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너가 생각했을 때 시간 갈 수 있고 좀 어 안 까불고 안 깝치고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친구 있으면은 데리고 오고 어 발랑 까진 애 나 싫어. 어, 그럼 기왕이 뭐 추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뭐 아니 상관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상관없고. 네. 상관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 인마 지별아 인마 대표님 말씀하신 인마 정신 사납구로 지금 앉아 있으면. 아니 근데 상관없고 그냥 좀 막 무조건 막 갈아 넣으라는 게 아니라 네네. 적당하게. 네네. 자기 밖으로도 좀 잘 챙기면서 네. 적당하게 시간도 좀 갈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친구 있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도 한번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어디 네가 지금 인마 추천할 짬이라고 들어온 지 얼마나 아니 왜냐면 괜찮아 왜냐면은 인마, 지금 추천해봐도, 네. 서버는 지금 널널한데 네. 지금 컴퍼니에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컴퍼니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네. 다른 컴퍼니들은 지금 사람을 받을 여력이 안 되고 정부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조금 걱정인 거는 우리는 사실은 뭔가 다른 컴퍼니만큼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거를 할 그것도 못 되고 또 소위 말하는 낙수를 막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안 돼요. 아, 그 부분은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누나.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낙수 마크에도 네, 낙수가 있고 민트 말해봐 요즘 민트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없고는 말해도 돼요. 말해봐. 아 그러면 그 제가 정말 딱 맞는 친구를 한 명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크를 엄청 좋아하고 신청도 했어요. 그 루나 언니 방송국에 진짜 마크를 엄청 좋아하고 닉네임이 뭐야? 착하고 말해봐. 박현정입니다. 박현정. 이름이 박 현정이요. 아니 현정이 아니 본명을 그렇게 까면 어떡해? 그 닉네임이 원래 박현정이. 박효정. 현정이요. 현정이 잠깐만요. 대표님 잠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네. 잠시만. 이름을 현정이라고 신청했다고? 아 진짜 BJ 명이 박현정이네요. 네. 엄청 마크를 좋아하고 좀 사람들 웃겨주는 것도 좋아하는 여자이거든요. 네. 아 제가 지금 방송으로 들어가 봤는데 대표님. 이 친구 좋은데요? 네. 까불지도 않고 엄청 착실히 일할 수 있는 친구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아 우선 베스트 BJ이고 방송 시간도 만 시간 넘고요. 만 시간이 넘어요? 네. 뭐 얼마나 됐는데? 방송 시작한 지가 2017년에 시작했네요. 와. 괜찮은데요? 네. 네, 정말 괜찮은 친구입니다. 네. 제가 잘 가르칠 게 있으면 가르치고. 아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저 민트야. 네. 네. 박현정이라는 친구는 그 로나울드에 지금 못 들어와서 뭐 마크를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아 지금 다른 서버에 있는데요. 그 서버가 곧 문 닫아요. 이름이 뭔데? 이다파크?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왜 문 왜 닫아? 아 지원이 끝난대요. 아 진짜? 네 개발자도 없고. 아하. 네. 제가 1대 운영자였습니다. 아 그래? 네. 아 그럼 지금 이다파크에서 그러면 조만간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오겠네.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네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몇 명이나 돼? 꽤 있을 거예요. 그래도 BJ는. 원래 총 인원은 50명이었는데 50명 언저리 됐었는데 점유율도 좀 낮긴 했는데 그 이다파크에 이다가 혹시 그 사이다 누나 말하는 거야? 배그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누님 네, 그 누나가 사이다 누나라고 저 실제로 아는 누나인데요. 아프리카 TV 그 1세대 BJ고요. 그 누나 성격도 되게 좋고 진짜 게임에 진심인 누나인데 어떻게 그 누나 쪽에서 좀 괜찮은 사람을 좀 이렇게 영입하면 저희 로나 서버로서는 나쁠 게 없을 거 보이는데요. 연락 좀 해봐 그러면. 아, 왜냐면 그분이 또 서버 장도 했으면 이제 그 나름대로 고충을 알 거 아니에요. 서버 장으로서 고충과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진짜 우리 로나 정부에는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한테 누나면 몇 살이야? 누님하고 동갑일걸요? 아 진짜? 아 그래도 근데 근데 뭐 누구야? 쟤 누구냐? 네. 지별이가 운영자라며. 아 거긴 서버. 네. 그 이름만 이다파크였고 그 사이다 누나가 있어서 이다파크로 했던 거고 그 이다 누나는 운영에 관련이 하나 없었어요. 아 이름만 바지 사장. 그러니까 지별이 이제 바지 사장이란 거네 그러면. 아 이다님이 바지 사장. 네 그때 뭐였지 그 이름을 하지 말자고 이다 누나가 계속 말했는데 그냥 그 저희 운영진 몇 명께서
몇 명에서 그냥 이렇게 해, 귀찮아 이러면서 딱 잠깐만요 누님. 근데 사이다 누님이 만약에 영이 된다 그러면 한 서버에 사이다가 둘일 순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기존의 사이다를 퇴출을 좀 시키는 게 이게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사이다가 두 명이면 맞죠 맞죠. 예, 이거 좀 싸가지도 없고. 아야 농담입니다. 예. 아니 뭐 닉네임을 저 스프라이트로 바꾸라고 또.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다 서버를 다 받을 수는 없는데 우선 뭐 그들 중에서 넘어올 마음 있고 없고가 먼저 중요하겠죠. 왜냐면 넘어올 마음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뭐 마크의 진심이고 하면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게 아 그건 안 되죠. 다른 서버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 서버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사실은 많은데 다 받을 그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신청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신청을. 다 거기 이다 서버 하는 사람은 다 넘어오고 싶다 그러지 그러면.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저희가 신청자들이 지금 현재 공채 게시판 신청자들이 반 정도가 이다 파크 사람. 아 맞아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제 이다 누나 좀 아는데 진짜 사람 좋고. 만약에 저희랑 합류하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 누나 진짜 사람도 좋고 목소리도 예쁘고 물론 우리 대표님보단 안 이쁘지만 그리고 게임에 진심입니다. 그 누나 진짜 게임 밥 먹는 시간 빼고 게임만 하는 누나라서 네. 아, 뭐 꽁트도 되고 너무 좋죠. 우선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어쨌든 그 박현정님이라는 분이 거기 있었다고 하니까 알았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랑 항상 그러면은... 같이 건축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 이다파크도 건축 잘하지. 거기도 좀 마크의 진심이라서 하에다 누나가 그 뭐였지 창작으로 건축을 많이 하긴 했었어. 네. 그럼 능력자시네. 맞아 초보인데 맨날 그 막 야생 그런 거 안 댕기고 무조건 건축만 하는 스타일 사이다 누나가 그래서 좀 건축 쪽 팀을 구한다면 사이다 누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처가 있어서 한번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물어볼게요 누나 한번. 왜냐하면 넘어올 생각도 없는데 또 괜히 저희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전체 그 의견을 또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그렇게 많은 안건은 일단 없고요. 네. 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됐고. 아이고. 자, 아, 그리고 다들 우리 고생하시는 대표님을 위해서 다 박수. 박수. 너 왜 이렇게 관심 갔냐? 자, 여러분들 어제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전체 12만 명 동접 13만을 찍었습니다. 야,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로나 땅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거고. 예, 맞죠. 또 요새 컨텐츠 대물이시잖아요. 또 누나가. 맞습니다. 심사위원도 또 진짜 대박. 그리고 깔끔하게 또 그리고 로나 아낌없이 퍼주는 저 어제 MC하고 저 500만 로나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괜찮습니다. 왜? 애들이 빛나는 게 전 좋습니다. 왜냐? 전 로나 정부에 공무원이... 받았잖아. 예? 그래서 예, 받았다고요. 네,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아, 받으셨구나, 형님. 받으셨구나. 저는 누님이 2천만, 3천만 주고 싶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사했습니다. 왜? 저희가 빛나는 것보다 저희의 역할은 늘 국정원처럼 음지에서 양지를 빛나게 해주는 거. 아, 역시 정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야. 예? BTS 얼마 받는지 알아요? 아, 왜 또 BTS 얘기를 또? 너가 BTS급을 널 BTS급으로 해주는 거야 얘기를. 아, 예. 알겠습니다. BTS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누님 그 정부 회의를 마무리할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로나 정부 회의 2023년 3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어제 로스케가 너무 흥했고 낚시 업데이트로 인한 우리 유저들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해서 4월달
파이트 한번 합시다. 제가 로나 좀 아, 로나 4월이야. 와, 1성 끝났다. 네? 제가 로나 하면 와.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로나, 로나, 로나. 파이팅! 파이팅! 와, 1사분기 벌써 끝났어. 네. 미쳤다. 로나 슛. 미쳤다 진짜. 와, 1사분기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은 그 노 대표님 바로 저 사이다 님이 방송 중이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개인 면담 좀 하고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생. 아. 충생. 가정주 형님 좀 이따 농사 같이 하시죠 형님. 어, 좋아 좋아. 예, 농사 알려드릴게요. 와, 맞아 그 뭐지 최군 형님. 저 그 떼구리 다 씻었어 형님 떼구리. 어, 그 최군 저 상자에 넣어놨어. 아 감사합니다 형님. 어. 충생. 어디로 나가야 되지? 거기 물 올라가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사다리 있어요 사다리 저 기둥에 여기 여기. 열로 올라가시면 되니 열로. 야 이들은 야 형님 농사 같은 거 해가지고 한 500만 가져와봐. 아 형님 저 지금 청세형님한테 빚이 지금 2,500만 원인데 지금. 아유 씨. 그건 네 사정이고. 도움도 안 된다. 그건 네 사정이고. 이제 또 돈 벌면 또 드릴게요 형님은. 좋아요. 야 얘들아 그 지푸라기로도 네? 책 만들 수 있어. 아 진짜요? 어 지푸라기로 질긴 천 만들어가지고 종이랑 하면 책 나와. 뭐 그러면은 벼 좀 밀 좀 해야겠는데요? 잠깐만 이다 누나 좀 얘기 좀 해봐야겠다. 이다 누나 방송 보고 있어? 잠깐만 누나 방송 보고 있으면 저 종합게임방 10번방으로 잠깐 들어와 줄 수 있어? 누나 아 어서와. 사진을 좀 그렇잖아요. 예? 저 10년 전 사진을 좀 아니 당신 프로필 사진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꾸시던가요. 바꿔줘. 일을 안 해. 어? 일을 안 해. 아프리카 운영자님이 바꿔주질 않아. 몇 번 신청했는데. 아 누나 아 왠지 알아? 왜? 누나를 이제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이제. 어? 또 맞긴 해. 어 아프리카 그것도 맞긴 해. 언제적 사이다야 이러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거야. 그것도 맞긴 한데 꾸준히 벌어다 주긴 해. 어 알았어. 그렇게 막. 아 이거 뭐 10년 전 사진이야? 응 거의 10년 전 사진이지. 와 그럼 지금 얼마나 더 이쁠까 우리 누나. 아프니까. 우리 누나는 아니, 진짜 약간 와인 같은 존재잖아. 아 너가 한 사, 진짜 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 와인 같은 여자 사이다. 진짜 너의 그 입술 아... 그 말 나오는 너의 그 입술 지금 보고 있는데 넌 진짜 말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하니. 아 누나 나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누나. 아 또 바로 대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누나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누나. 난 요즘 새끼들 말로만 너 진짜 아니 누나 자 우선 사이다 저 40년 산 씨 예, 아직 사진 안 됐고요. 예. 자,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이다 서버는 어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이다 서버는 아, 정말 죄송한데. 예, 역사가 좀 궁금합니다. 역사가. 저 진짜 죄송한데. 제가 이다 서버가 이름이 이다 파크고 아, 이다 파크. 예. 그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냥 이름만 이다파크고 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귀찮아서 이다파크로 가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이제 친한 배그 BJ들하고 우리도 마크를 한번 해보자. 언제쯤? 잘 모르겠어요. 로나 서버 이후? 아 이후죠. 아 왜냐면 또 이제 좀 따라가야 되니까. 아, 트렌드하게 대세에 따르자 이래서 대세를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은 로나 서버 이후니까 이번 2023년 이후에 창립된 건가요? 아 그렇죠. 창설되고 나서 최대 인구는 몇 명까지 접속하셨었나요? 한 28명 정도가 동접이 돼서 제가 허! 라고 깜짝 놀란 적이. 그럼 그 28명 중에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BJ도 있었나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아니, 네, 단 한 명도. 그러면은 왜 이번에 서버를 또 없애시는 거예요? 아, 4월 26일인가 서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실제 돈? 어, 실제 돈. 서버를 뭐 운영할 뭐 그런 돈이 없고. 난 이제 나는 내가 돈을 내겠다. 어. 난 이제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는 낼 수 있다. 했는데 나는 이제 마크에 사실 관심이 없고. 누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운영에 관심이 없으니까 애들이 나한테 말을 못 하겠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데 이런 서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드는데요? 아니 뭐 5만 원, 10만 원 돈이 아닌가 보네. 들어보니까. 뭐 100만 원 돈 들어 한 달에? 어, 뭐 얼마가 들길래 돈 때문에. 아. 아, 아프리카 지원금으로 이게 시작됐던 거라네요. 이다 파크가? 아, 몇 백만 원이라고? 네. 몰랐네 나도. 아 그럼 지금 이 로나 서버도 여러분들 달에 몇 백만 원이 필요한 거야? 그거를 아프리카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그래? 워머 서버 크기에 따라 로나 서버는 존나 크잖아. 그럼 돈 엄청 들겠네? 알겠어. 자 그래서 예.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Would you tell me about your opinion? 그 저는 중국어를 조금 더 잘해서. 你会什么？你会什么？ 你是 중국어는? 我是 중국어는. 我是。 신청할래? 신청 뭘 할래? 뭐라는 거야? 루나. 뭐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갑자기 영어를 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누나 솔직하게, 가책하게, 킹직하게 얘기해 줘. 이다 서버가 이제 접는다는 얘기가 들었잖아. 솔직히 누나 스탠스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나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진짜 머릿속도 예쁘네 진짜. 아, 아니 그러면은 그냥 한번 굴러가는 대로 해야겠다. 뭐 백을 하든 뭐. 맞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딱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최군이가 지금 로나 서버에서 로나 땅님하고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딱 들었을 때 누나가 내 방을 탐방을 왔다는 건 두 가지잖아. 어머 최군이가 나 챙겨주는 건가? 어 나도 로나 서버 들어가면 너무 좋을 텐데랑 뭐지? 나는 들어갈 마음도 없는데 왜 지네끼리 예은병 지랄이지? 둘 중에 뭔가. 아니 관 전 그냥 관심병자니까 내 얘기하고 있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아 그러면 로나 서버랑 관심 관련이 없지. 그냥 내 언급 나와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 내가 또 평소에 최근이 많이 좋아하고 쿠닝이 뭐 우리 팬들도 좋아하니까. 어제 사실 너 방송국을 봤었거든. 뭐 최근에 뭐 멤버 모집한다고. 난 항상 지켜보고 있지. 아니 그러면 자기는 내 거 이거 콘텐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네? 아 쏘리 근데 그건 아닌데 자기야. 난 이제 로나 서버도 물론 관심이 있었지. 아무튼 로나 나는 사실 이제 게임 주로 게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로나 서버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제 뭐. 아니 봉준이가 다음 주에 저 최군 소개팅 좀 방송할 건데. 신청하실? 어쨌든. Sorry. 남친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없었어. 아 근데 쿠나 너가 저번에 언급을 잘못해서 내가 사람들이 결혼한 줄 알아. 너방 사람들이. 저 결혼 안 했고 결혼 갔다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한다고 방송 접은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공개연애를 했잖아. 그러면 전 회장하고. 당연히 전 회장이랑 공개연애면 이 사람아 결혼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이 그니까 결혼은 아니지 자기야. 아니 남자 사귄다고 결혼해? 아 그래도 얼마나 만났는데 그러면? 한 3년? 에이씨 그럼 뽀뽀했네. 에이씨 씨발 뽀뽀 안 하고 어떻게 만나냐. 뽀뽀도 하고 제주도도 한번 갔다 어른인데. 아 자기야 나 어른인데 그러면 여기 어때도 한번 이용했겠네 이씨. 아 이런 승질. 아 자기야 어른이야. 아, 손질. 나 아가 아니잖아. 아가 나이긴 하지. 야, 물어봐. 어?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나 어른이라고. 나 진짜 질문, 진짜. 너무 큐트하다. 어?
어른이긴 한데. 야, 뭐, 야, 유치원생 된 것 같아 지금. 아니 그러면 당연히 전 회장이랑 연애했으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그때 방송 장기우방 존나 때렸지 인정? 아 장기우방 때렸지. 아 그럼 당연히 아 그냥 잘 돼가지고 결혼하러 갔나 보다 생각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지. 아니야.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지금 남자친구 있다 없다? 없다. 뒤졌다. 아무래도 뒤진 것 같다. 아 본인이 죽였다? 내가 죽이진 않았어. 그러면 나는 어딘가 아직 잘 살고 있겠지. 나는 근데 왜 안 만나는데 나는? 아 있구나. 응? 넌 내가 닮기에 너무 커. 너무 우람해. 축소할게. 내가 저기 꽈추형 만날게. 아니 네가 작으면 내가 아니, 줄일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너무 우람해. 아니 진짜. 내가 담기엔 그릇이 너무 작아.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완벽한데? 아니 근데 그나. 아 왜 이렇게 매력적인데? 왜 사람 또 이렇게 어 심쿵하게 만드는데? 목소리 왜 좋은데? 어? 얼굴 아직도 왜 예쁜데? 할 수 없잖아. 아 그러면 내가 당신을 포기할 수 있게 당신 늙었기 때문에 그 당신의 단점 좀 얘기해 줘봐. 내 단점. 예를 들면 쿠나 이제 난 나이 먹어서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주름도 작아. 나는 오늘 애를 낳아도 노산이거든. 너의 이세를 해줄 수가 없어. 그건 끝났어. 좀 지금, 나 곧 좀 심각하긴 하네 그거는. 아 쿠나 이럴라고 나 불렀어? 아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도 하고 농담도 따먹고 너도 아니 쿠나 하죠?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 그래서 저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면 로나월드에서 만약에 당신에게 손을 내민다면 로나월드에 들어오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가 그리고야? 아, 그럼 끝인가요? 야 차근아, 근데 나 킬레기아로 가야 되거든? 이것만 봐도 억지 마크 하시네요. 아니야, 내가 지금 아니 억배야. 지금 무슨... 억배야. 아 자기야, 나는 배그가 지금 적이고.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 킬레기가 말이 돼요, 눈이? 아니 얘기 끝났잖아. 거의 끝난 거 아니야? 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딱 필요한 말만 딱 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요. 예. 오시는데 맞아, 진짜 만약에 한 명만 더 데려올 수 있다면 이다 파크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로나 정부라고 해서 저희가 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곳이 좀 TO가 있어서 있는데 로나 정부로 들어오셔서 건축이나 이런 거에 좀 힘을 써줄 수 있나요? 제가 네. 지금 건축 때문에 이게 빠졌거든요. 마인크래프트에. 왜요? 말해보세요. 제가 도면 없이 네. 지금 제 방송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도면 없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도 아니라고 하나요? 도면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네. 그런데요. 빠졌다. 수작업으로. 아니 근데 왜 빠졌다는 거죠? 빠졌다뇨. 본인이 뭐 이것 때문에 마크에서 빠졌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건축에 빠졌다. 빠져들었다. 너랑 남자 때 빠졌다 이럴 때. 빠졌다가 빠져들었다. 홀리. 근데 이걸 그쵸. 도면 없이 손수 수제비로 만드셨다고요? 네. 와. 저 진짜 재능 중인 것 같고. 오케이. 심지어 네. 저희 로나 정부에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크리에이터 모드를 제공하면 재료 수집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마크 접속 가능하신가요? 7일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가능하신가요? 죄송해요. 7일 아니고 나 네. 막 지른다. 네. 5일. 5일이요? 지킬 수 있는 것만. 5일. 하루 평균 몇 시간 가능하신가요? 하루 평균? 네네네. 10시간. 10시간. 좋다. 지렸다. 자,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94년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야. 알았어. 네. 그러면은 네. 우선 전달아. 우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서버의 서버장이 네. 이제 로나 땅님이잖아. 네네네. 절대 복종, 절대 충성 가능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예예. 아, 이거 뭐 로나 서버에 들어오면 로나 땅님께 절대 네. 복종, 절대 충성해야 된다고. 아 복종과 충성까지 필요한 서버인가요? 아뭐 어떻게 하면 쿠데타라도 일으키게? 아 그건 아니지만 아니 이렇게 둥글게 같이 가는 뭐 그런 언니 동생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성 대가리까지 박아야 돼요? 아 그냥 까라면 까야 돼. 여기는 뭐 애매하게 그런 서버야? 아 당연하지. 뭐 와가지고 네가 대표님한테 네가 무슨 뭐 네 의견을 얘기하고 아니 대표님 아 그렇지 대표님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어? 일단 내가 언니 좋아해가지고.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알겠어. 이다. 어쨌든 그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지? 예예. 예. 알았어. 오랜만에 목... 너무 감동이고 진짜. 알았어. 우리 그럼 나중에 뭐 따로 오프라인으로 소주 한잔 할까? 비방으로. 좋지. 비방 좋다. 이게 하루 아까 네 노산 발언 때문에 나 지금 하루하루가 급하다 지금. 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최대한. 아니, 푸나. 어? 푸나. 어? 아니, 아니 그냥 너 느긋하게 살아. 느긋하게. 아니. 내가 봤을 때 오랜만에 통화하고 느꼈어. 너 같은 여자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너가 최고야. 아니. 내 드립도 아, 받아줄 수 있고 재미도 줄 수 있는 여자는 아프리카에 너밖에 없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 하나야. 아, 내가 빨리 가. 아, 진짜 너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세금이 떠올랐어. 왠지 알아? 세금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이다.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꼬셔야 돼. 아, 알았어. 그러면 스킬 얘기하러 가. 연락할게. 고마워. 아이, 내가 고맙지, 누나. 내가 봤을 때는 건물도 저렇게 짓고. 아,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지 않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소개야, 소개. 인생을 살면서 진짜 내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개다, 소개. 이게 뭐냐면 내 딸에는 중간에 오지랖 부려가지고 소개도 할 수 있어. 소개도 할 수 있고 뿌금 와이라노 소개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나랑 잘 맞는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잘 맞는다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괜히 우리나라에선 여러분들 중매 잘못 썼다가 싸대기 맞는다는 얘기 아시죠? 에이, 괜히 남는 것도 없고 잘 되면은 자기네들이 더 안 되면 괜히 내가 욕받이 되거든. 왜 이런 애를 소개시켜줬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스탠스를 존나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다 누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할 거야 유리 누나한테. 근데 내가 마치 이다 누나를 막 뽑아야 된다. 무조건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절대 안 돼. 그냥 전달만 하는 거지. 이렇게요? 저렇대요? 이렇다는데요? 어떠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누님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사단 나잖아요? 그러면 전 진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건축물을 했고요. 이렇답니다. 하면서 순수 팩트만 탁탁탁 전달하고 선택은 오로지 누나가 할 수 있게끔. 그쵸? 좋았어. 자, 어쨌든 의견 전달을 하러 갑시다. 어딨어? 뭐 나갔나? 있는데. 2LZH 디코. 네네네. 네. 대표님? 뭔데? 방금 왜? 그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왔고요. 내용 전달해도 될까요? 내용 전달해도 될까요? 아, 대표님 근데 몰랐는데 이거 마인크래프트 서버 운영비가 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네. 그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이다 서버라는 곳이 문을 닫게 되는 게 결국에 운영,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게 좀 크다고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4월 중으로 문을 닫는 거라고 하고 이름은 이다 파크인데 이다 누나가 거기서 무슨 운영자거나 서버장 이게 전혀 아니고 그냥 애들이 뭐로 할까 하다가 뭐 정해진 게 누나 이름으로 해서 밀린 듯이 해가지고 만든 이다 파크라고 하고요.
이 단원하는 이제 마크 안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건축이랍니다. 건축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건물을 만들었는데 엄청 제가 건축물을 봤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잘하더라고요. 네, 그건 있고 이제 이번에 어쨌든 나오게 됐는데 사실 로나 서버에 대한 이런 어떤 갈증과 마크에 대한 어떤 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고는 싶었는데 이게 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로나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고민과 이런 게 좀 있었던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그 BJ고요. 버추얼 BJ가 아니고요. 일주일에 이제 평균적으로 거짓말 안 치고 5번 이상 접속 가능하고 최대 이제 6-7번 이제 그다음 평균 하루에 10시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 로나 정부에 들어오는 거 너무 좋다고 했으면 로나 정부에 들어와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건축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로나 정부에 들어오게 되면 로나 땅께 충성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미리 전달을 해놨어요. 네. 뭐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 미리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뒤지라 그러면 뒤지는 척까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전달만 했습니다. 전달만. 아. 로나 서버에선 로나의 말이 법이다. 로나법이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은 이렇게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몇 살이시지? 아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사실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아 근데 혹시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 안 불편하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지. 86이랍니다. 86 정확히 86. 아 그래? 아 네. 그러면 나보다 어리네. 네. 한 살 어리고 86년생이요. 86년생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란다. 저보다 누나인데 아프리카 TV 거 1세대 BJ거든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BJ 생활하면서 그 어떤 BJ들과도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1세대 역캠들과도 언니 하면서 정말 잘 지냈고 항상 그 잘 나가는 언니들의 어떤 따까리 옆에 보좌하고 이렇게 언니들 잘 챙기는 캐릭터로 유명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배그를 잘해서 기존의 배그 BJ들하고도 이제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아 깜짝이야 수선인 줄 알았네. 트러블. 네 우선 뭐 대표님 우선 얘기 들으신 걸로만 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뭐 결정하지 마시고. 네네네. 그리고 그 이다 파크에서도 이제 로나 서버 넘어오고 싶은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고 본인이 넘어올 때 같이 오고 싶은 친구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들은 얘기만 대표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만 드리는 거니까 이건 어디까지 그냥 공유입니다. 대표님 모든 결정권은 대표님에게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 예, 예. 그 친구가 너가 생각할 때 어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아니면 최군아. 예? 너가 아니면 네.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독립하는 건 어때? 아니요. 그런 전 대표님, 전 죽어도 대표님 밑에서 죽을 거고 잘 돼도 대표님 밑에서 잘 될 겁니다. 야. 아니면 너가 이다파크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한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네.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컴퍼니 하나 차리는 건 어때? 대표님, 드라마 카지노 보셨습니까? 왜? 드라마 카지노에서 똑같이 다니엘이란 사람이 차무식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차무식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에서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절대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대표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컴퍼니 차려가지고 그 컴퍼니가 만약에 잘 됐다 잘 돼야겠죠. 잘 되게 만들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 최군이 이 새끼가 이제 또 로나를 딸라 그런다. 이 새끼가 이제 선 넘네. 이 새끼가 로나를 먹으려 그런다. 고생을 로나가 다 했는데 이 새끼가 이득 다 보려 그런다. 그래서 이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님과의 저의 아무도, 사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요. 아직 우리 대표님은 너무 순수하셔서 인방을 이런 부분을 또 모르셔. 대표님 저는 대표님 밑에서 영원한 대표님을 빛내드리는 조력자로서 제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좀 그런 말씀 거둬주셔야 아닙니다.
인생까지 나오냐 여기서. 저는 로나 정부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급 주시죠. 항상 우리한테 격려해 주시죠. 오프라인에서 밥도 사주시죠. 로나 이 콘텐츠 열어주셔서 시청자 찍히게 해주시죠. 가끔씩 그 멘탈 나가셔서 오셔갖고 디코로 말들어서 만달이 최고 시청자 찍어주시죠. 저는 이런 대표님이 어디 있나. 본인을 희생하사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희생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국민들을 저 구원하셨듯이 본인이 아 예예예 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됐다 좆될 뻔했다 얘들아 잘 빠져나왔다 큰일 난다 얘들아 내가 말했지 내 의견 얘기하는 순간 큰일 난다 나중에 독박 쓴다니 큰일 난다 난 지금 이게 최고다 생긴 거 봐라 살발하다 살발해 로맨 살발해 여러분들 절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말했자 나중에 큰일 납니다. 딱 자기 수준껏 전 절대로 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좆밥이라서 여러분들 원래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제껏 살아야 됩니다. 전 제 주제를 알아요. 전 절대 그런 뭔데? 뭔데? 로나 천바 어디 깜짝 아 맞다 낚시하러 가야 된다 나 낚싯대 받았다 남순이 욕하니까 벌 받네 키키우 예? 제가 뭘 남순이를 모르겠다 이 노래 응? 내가 아는 노래는 하나도 모르네 아 나 쥐돌이 때문에 오창 났잖아 이씨 야 이 쥐돌이 너 때문이잖아 아 이번에 노래 틀고 하면 알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맥킴이 낮에는 아! 여캠이랑 데이트하고 아이고야. 밤에는 버튜버랑 데이트하고 아주 그냥 아이고 우람의 형님 반갑습니다 아, 형님 집에 바로 갔어? 제리추 하이웨이 바로 왔습니다 아 지렸다 어서 오시고요 그래 아니 그 낚싯대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노? 맥킴아? 네? 아, 낚싯대가 왜 이리 보잘것없노? 뭐 형님 거 뭡니까? 아, 낚싯대? 다이아 낚싯대 안 써? 예? 뭐예요 그게? 아하, 다른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 아니 뭔데요 형님 낚싯대? 아 이거를 해야지 이제 그 비싼 물고기를 낚을 수 있고 비싼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아, 눈치 없이 데이트 중인데 빠지라고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아니야 아, 지돌이 진우나 응? 낚싯대 좀 줘봐 나 낚싯대 없어 아니 저거 좋은 거래 나 없어 아니 쿠니 형 거 좋은 거래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저거 다이아몬드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 아 다이아를 박는 거야? 어? 아 뭐 구경 오셨어요? 우라마 잠깐만 아프리카에서 나한테 우라마라고 할 사람이 망치 부인하고 이체이하고 로나 땅인데 자 누구시죠? 지도미 지도리? 지도리라면 혹시 그 봉준이 여자친구? 아, 넌 오리지. 어? 난 부인. 아, 너야? 사이버 불륜이야? 사이, 뭔 소리야? 아, 걔 네가 더 빨랐나? 그래. 아, 맞네. 현실 불륜녀가 저 오리지. 아이고, 너도 인생 참 기구하다. 참 무슨 일이냐? 왜? 세상, 아이고, 그러니까 누가 왜 다가왔어? 야, 일로 와봐. 상처 받았냐? 참나 아 나 아직도 그게 기억난다 니네 그 결혼식이라고 그거 뽀뽀한다고 둘이 그냥 대가리 하면서 뽀뽀했던 진짜 울었냐? 좀 슬프긴 하더라고 근데 원래 괜찮았는데 원래 괜찮았거든요 아 현타 존나 오지 아 나는 그냥 근데... 그래픽 딸이구나 사람들이 자꾸 괜찮냐
울지마 울지마 계속 이러는데 내가 진짜 울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지도라 이혼 언제 하는데? 응? 우리 이혼 안 할 건데. 아, 어? 아니 자존심도 없어? 와 그걸 또 비벼가지고 안 나 아 거기에 그냥 비비고 있게? 응. 아, 그래. 난 봉발할게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조선시대로 태어났으면 네가 진짜 열려다. 와 그래 그래.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달달하게 하던 거 그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낚시하면 오리랑 진짜 낚시하러 가고 여기에서 술 먹으면 오리랑 진짜 술 먹으러 가고 여기에서 여행 다니면 오리랑 진짜 여행 다니고 와 그걸 보면서 아 이러면 되겠다. 너가 이제 사전 그 연습 같은 저 존재가 되어주면 되겠네. 이벤트 같은 것도 너한테 먼저 해주고 어 그러면 되겠네. 너한테 수선 주고 오리한테 이제 그 가방 명품백 같은 거 주고 와 좋네. 애행 연습 좋네. 우리 지돌이 너무 좋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더라. 예전에 그 전문용어로 먼저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저 연애 아바타 같은 느낌으로다가 좋다 그래 좋아. 야 그러면 저 오리가 저기 결혼식 때 왔나? 저기 너 결혼식 때 안 왔지? 아 오리가 마크 안 하니까 그럼 너도 오리 결혼할 때 오지 말아야겠다. 어디로 와 오지 마. 그냥 마크 안에서 있어. 마크 안에서 그 방송 그거 모바일 방송 이렇게 도방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야 좋다 얼마나 좋다. 아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할 것도 많고 콘텐츠도 많고 정말 좋겠다. 아 그런 생각 했겠지 주돌이는? 어? 봉준 오빠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봉빠기 형들이 봉준 오빠 방송 안 끼면 내 방송에 오겠지? 이걸 웬걸? 응 그래픽 딸이에겐 전혀 안 가죠? 예, 오리 방송으로 다 가가지고 어그로 다 끌려져. 그래가지고 아닌데 봉준 오빠는 나 좋아하는데 이랬는데 봉준이 막 안 들어오죠? 이제 멸망전 나가죠. 그러면은 낙종강 오리알 어? 또 오리알? 아 그거 또한 오리알이네. 진작 내 알은 없는 것인가? 아 알도 없는 년 알도 없는 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운다고요? 알바노 씨. 아니 쿠니 형님, 응? 그 말 그 비싼 겁니까? 그 낚싯대 형님? 네. 얼마짜리예요 그거? 현금 5만원. 형 근데 돈 개 많다는데 진짜 돈 많아요 형님? 나 3천만 로나. 아이 심지어 이거는 지금 뭐 돌을 나 들어올 돈이. 어. 형은 이제 로나 정부 공무원으로서 이제 매주 월요일날 350만 원이 들어와. 어? 어 그리고 이번에 로나 월드에서 이제 아레나 짓거든. 그거 지금은 또 건물 건축비 나와 건축비. 와? 어 그리고 매주 이제 김밥 제공. 우리는 어디 가서 뭐 그런 구걸 같은 거 안 해. 아. 와, 개 좋은데? 아 그리고 우리 로나 정부를 건물 만들 때 이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모드를 지원을 받아. 그래서 재료를 수급 안 해도 돼. 아 진짜? 어? 왜냐 우리의 건물을 공용으로 쓰이는 말 그대로 시청 같은 거기 때문에. 와. 아, 나 같으면은 정부 들어온다. 뭐 하려고 컴퍼니에서 수장 눈치 보면서 그거 수장한테 매주 세금 갖다 바치고. 에이 참나. 괜찮네. 어 로운이 하이. 공용만 공용만. 근데 대신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돌이다. 야 지돌아 진짜 종이돌림 존나 당하겠다. 오리랑 그러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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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마. 아니 어쩌라고 아니고 이혼하라고. 근데 이혼 안 한다고. 어쩌라고 싫다고 뭐라고 왜? 싫다고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오라마 안 할 거라니까? 안 할 거라고. 아니에요 놓치기 싫어요. 아닌데요 그 좀 고쳐도 봉준 오빠 제가 사랑하는 남자인걸요. 이걸 어쩌죠? 봉준이는 오리랑 여행 가고 오리랑 데이트하고 나 혼자 낚시도 해서 기다리면서 됐다 빠 지돌아. 응? 괜찮아? 응. 아! 로나. 응. 너도 노래 불러줘 빨리. 우리 지금 노래 부르고 있었거든 계속. 어? 무슨 노래? 너 잘하는 거. 도망슛 한 게. 야 괜찮아라고 하네 누구냐 로우니? 네. 너가 진짜 죽은 짐승 또 밟았다. 응?
야 어떻게 예?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해? 누가 봐도 안 괜찮지? 이게 제정신이겠냐 이게? 아. 아 어떻게 어 내 멘탈 대단하다 멘탈 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울어 뭐 이러면서 하지만 울고 있죠. 지흥흥흥 400m 바일리 2km가 2km가 옛날 그 거리 기로로 하면 뭐죠 지돌씨? 미션 들어왔습니다. 맞추시면 별풍선 있어요. 뭐라고요? 2km가 옛날 그 거리 길이 단위로 200리 어떻게 됐죠? 200리 2km가 뭐야? 200리 멍청아 2km 2km 200리요 병신 오 예?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오리였습니다. 야미 야미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지도님 맡겨주세요. 예, 예.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갈 때가 다 돼서 힘이 빠진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어. 아 그거 뭐였더라? 아 족바지 뭐였더라? 모르시나요? 어... 정답은 뭐죠? 정답은 오리덕 레임덕. 덕. 아 지렸다. 오 굿 베리 굿 베리 굿. 와 야야 상금 받아가래 노래 잘하. 우와 상금 준다. 와. 오, 아, 상금 받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로운이 받지 않아? 참가비? 그, 아, 나 받았어. 어, 참가비 받아야 받았어? 돼. 아니 근데 제리는 어, 제리는 봉준이랑 제리랑 나왔잖아. 아니 근데 왜 노래 자랑을 자기 와이프랑 안 나왔대? 그러게 말이. 아 같은 그룹 가사에 가야 돼서 그런가 봐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아 손절 이제 점점 이제 손절하는 거지 이제 조금씩 잊혀지게. 아 이제 밀어주지도 않겠다 이런 거지. 원래 이게 부부로 나오면은 원래 이게 조갑경 홍서범처럼 좀 플러스가 있을 텐데. 어 맞아. 아, 부부로 낚시한 거 같은 컴퍼니끼리 나가는 거예요. 같은 컴퍼니. 아 같은 컴퍼니도 아니구나. 아 맞네. 너 컴퍼니 어딘데 지도라? 어 아카츠키요. 아 아카츠키 만식이. 어 이제 나한테 존댓말 안 해? 왜 반말 한번 해봐 또 우라마 해봐. 어. 우라마. 아 그래 해봐 우라마. 또 우라모니? 해봐. 아 설마 너 지돌이 진짜 멘탈 나갔어? 안 나갔는데 나네? 어, 괜찮지? 아 방송이야. 아 그치? 그래. 더 해도 되지? 네. 어 더 해도 돼. 그 남자 그 여자 부르면서 울었어요 형님. 나 안 울었어 미안한데 그때. 눈물 고였어요. 찌흑흑 이랬던 거지. 너무 고였어요. 지금 제정신이겠냐? 아니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알려줘. 뭘 알려줘 알려주기는. 알려줘 그나마. 저거, 저거 멋있긴 하다 근데 저거. 그러니까. 아 뭐 줘 그냥 줘? 어! 네 남편한테 달라고 하세요. 어? 어 근데 나... 남편이 없네 어? 어떡해. 나 누구 물고기 내가 먹었어. 노호스 내 거야 내놔. 내 거야 대리쭈 안 내놓으면 우리 사귀는 거야. 또 맥힘이 또 동생의 또 여자친구한테 관심 가네. 동 아 제리가 누구 여자친구예요? 아 제리였어? 응. 아. 헷갈렸다. 아 근데 맥힘이 주특기 그거잖아. 봉준이 현 여친 짝사랑하기. 인정. 그래서 어. 지돌이 지금 매력 떨어짐. 어 아니 오리 아니야? 어 그래서 지돌이가 매력 떨어졌어요 지금. 아, 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지돌이가 예뻐 보였는데. 난 여자친구 아니고 부인이야. 아 그 어 그건 부인하지 않을게. 오케이 오케이. 아 부인은 맞지. 정신 승리지. 아 쟤 우리 거 스틸한다. 개인은. 대리가 우리 거 스틸한다 물고기.
요즘에 물고기 먹음 이거 생선살로 만들면 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뭐지? 이거 그거 회 뜨면 되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형님. 대박. 어? 어 안녕하세요. 뭐야 누구? 누구? 컴백했습니다. 로운이야 로운이. 아 로운님이시구나.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고기 안 잡으세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로운이 진짜 찐따다 근데. 자기야. 뭐 예? 예? 찐따다 찐따 로운. 아싸. 또 먹었다. 어? 내 얼굴이 이렇게. 주희야. 네. 야 맥주마 주희 왔다 주희. 어? 어? 0817님 아이요. 나 이거 나 줘. 나 이거 이뻐. 소라미 아 이거요? 응. 이건 아. 고인물만 가질 수 있는 거. 아, 아이요. 맥힘에 진짜로 진짜 있어. 응? 아이 토끼도 있어. 아이요. 아이요. 뭐야 이 찐따는? 이거 콧구멍인가요 혹시? 오빠레이트님 아이요. 이거 줄까? 콧구멍이 없어. 눈동자밖에 없어. 아이요. 콧구멍 같은데? 나도. 난 눈동자밖에 없어. 있어. 안녕. 새로운 낚싯대 마법구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구도 떨어지고 에이. 있는데. 두희야 두희야 저기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네 인사한다. 줄까? 누구? 이것 때문에. 아 그치? 설마 오메키님 말하는 거야? 맞아. 아 어, 아이요. 내놔 이겨놔. 인사한다. 아이요. 어 뭐야 아 뭐야 넌 아 내 상금이야? 안 보여 아 뭐야 볼 돌베길 수 없어요 갑자기 왜 그래 여기? 우와 어, 네! 누가 좋은 거 어, 뽑았나 봐 사르릉 사르릉 소리 났다 나랑 왜 날개가 똑같아? 아 어차피 나 뺄래 나 하나도 안 먹었어 아! 무슨 의미? 이거 어떻게 빼지? 하나도 안 먹었어 야 비켜대 생선 먹지 말고 이거 어떻게 빼죠? 로운한 내꺼 생선 먹지 말라고 까미 나 빨랑 뽑아야겠지 안 되겠어 돈 모아서 아니 내 생선 먹지 말라고 아니 얘 자꾸 내 생선 잠깐 내 생선 계속 먹어요 얘가 어디가 아이고 뭐야 뭐야 됐다 어 좆됐다 살려 되겠습니다 와 씨 죽을 뻔했다 어우 어 뭐야 안 나와 뭐야? 아이고 유다리님 아이고 왜 물음표 있는데 저 안 줘요? 아이 좋대 저 줘야죠 아니 맥힘씨 아니 나 여기 들어왔어 맥힘씨 아이고 아 잠깐만 좋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여기 실수로 파버렸어 살려주세요 나 좀 꺼내줘 아, 나 바본가? 아, 맞구나. 나 이거 블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떡하지? 이거 막... 아, 민트랑 맞다. 배가기로 했었지. 없어.